나 운동 안 해 오늘.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공복 유산소 하려고 지금 한강에 나와 있는데 혼자 뛰면 또 심심할까봐 제가 친구 한 명을 불렀고요. 히브뜸 채널에 첫 출연하는 게스트예요. 보디빌더 장성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틀 성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컨텐츠로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장성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릴 때 나는 단거리파다, 장거리파다?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안 뛰었던 것 같아. 그냥 안 뛰어서? 그냥 너가 생각을 해야 돼. 너랑 나랑 키가 비슷하잖아. 근데 너가 지금 군장을 메고 있는 거라니까. 40kg 군장을 메고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든데? 제가 되게 뛰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그 100m 측정이라는 걸 해보잖아. 기억나는 그런 초가 있어? 50m나? 20, 한 3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에서 항상 꼴찌했어? 중간 정도 했던 것 같아. 중간? 근 지구력이 약해서 뛰다가 중간에 포기했어. 오늘 원래 과연 장성엽은 5km를 뛸 수 있을까? 콘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오빠 지금 30분 뛰면은 몸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서, 또 다이어트 중이고 대회 준비니까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잠수교를 그럼 뛰어보자 로 했는데 잠수교도 원래 왕복이었어. 아, 왕복이었어? 근데 잠수교가 약간 오르막이 있어요. 그래서 편도로 바꾼 거지. 고맙다. 그래서 100m 평지를 나랑 한번 워밍업 느낌으로 한번 오케이. 뛰어보고 그 다음에 잠수교를 뛰는 거니까 우리는 토탈 1km 언더를 뛰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볼게. 뭐 뛰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예. 해볼게요. 지금 저희 보시면 워밍업으로 좀 근육 좀 쓰라고 강수장으로 데려왔고요.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오빠가 좀 아는 것들은 좀 그냥 열심히 좋은 자세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지. 오이씨.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거 할 때 옆구리 복사근 엄청 많이 써. 오빠 옆구리 상체 고정하고. 나 상체 지금 완전 고정된다. 솔직히 누가 더 잘해요? 나는 옆에 허벅지가 다. 너 이거 영상 보면 깜짝 놀랐나요? 모두들 내가 둔할 거라 생각하지. 뭔가 허리 되게 잘 풀리는 그래. 것 같은데? 어디? 오빠 그 다음 이거야. 코어 힘을 쓰면서 해야 돼. 근데 진짜 이 회전이 대박인데? 근데 이걸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진짜. 왜냐면 진짜 허리가 나갈 수가 있어. 근데 힘이 쫙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네? 와, 나 아침에 반포공 와서 뭐 하는 거지? 아니, 뭐가 웃긴 거죠? 같은 기구 같은 동작으로 쓰고 있는 건데? 진지하게 워밍업 해주세요. 저 지금 진지한데요? 야 이거 이게 가동 범위가 너무 짧은데? 다리 떠 있어 바닥에서. 레그레이즈 하세요 평소에? 아 당연하죠. 오, 나보다 잘 매달리겠네. 오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좋아. 왜 세 개밖에 안 해? 더 하면 나 못 뛸 거야. 최대 힘을 아껴야 돼. 아 너무 가볍다 그치 오빠? 야 이게 쿠션이 야 그 정강이 부서지겠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야 이거 이완을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놀아? 깔짝충이다.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깔짝충이야. 이거 운동 되겠다. 아 집에 가자. 아니 집에 가자 이제. 힘들다. 안 다치려면 러닝은 워밍업이 되게 중요해. 잠깐 100m를 뛰더라도 몸이 안 다치려면 진짜 근육이나 관절을 잘 풀어줘야 되거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오빠 뛰어봐. 응. 무거운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무릎을 하나, 둘, 셋, 넷 해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 맞아? 맞아. 벌써 나 숨졌네? 이렇게 잠발로 네 번을 하고 골반을 돌려. 하나, 둘, 셋, 넷, 돌려. 오케이. 하나, 둘, 셋, 돌려. 아하, 둘, 셋, 돌려. 돌려. 다시. 둘, 셋, 돌리고. 다리 왜 이렇게 무겁지? 내 다리 왜 이렇게 무겁지? 근데 이거 하잖아? 그러면 훨씬 가볍게 느껴져.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찰 거예요. 사선 앞쪽으로. 야, 진짜로 땀나. 야, 냉면 먹으러 가자. 이번엔 뒤로 할 거야. 살짝 잠발 해주다가 뒤로 킥. 잠깐 혈압이 오네. 그러면 A스킵하고 B스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뭐야? 하나, 둘, 둘. 챌린지 찍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 둘. 봐봐 이제. 하나, 둘. 둘 이렇게. 시작. 오른발로 무릎 한번 발 펴서 한번.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뒤로 가지 마요. 너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야, 너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땀 좀 나지? 아니, 개 나는데 지금? 개 나요? 한번 이렇게 걷다가 요렇게. 나 그거 안 되는데? 만세. 나 이거 안 되는데?
아니 나 이게 아 여기 햄스트링 때문에 이게 접혀가지고 이거 안 나. 나 닭 싸움도 못해. 으쌰 이게 안 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점점 현란해져. 하나 둘 그렇지. 오 되는데? 아, 힘들어 힘들어. 어, 아니 근데 이게 워밍업이야. 워밍업 쯤 됐어. 워밍업이야. 나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오빠는 지금 숨이 좀 차요? 아니 이거 숨이 안 찰 수 있나요? 아, 내가 이상한 거야? 하... 힘이 또 되게 뭐네. 신경이 어떠시죠? 해낼 수 있을까? 웜업 느낌으로 해주세요. 아니 웜업이 아니고 우리 이따 800m 뛰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워밍업이야 진짜. 맛보기. 나는 100m 오빠가 뛰는 걸 보면 800m를 약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아예 100m처럼 뛸 건 아니잖아. 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오빠가 전력 질주하다가 800m 가는 길에 어디서 퍼질지가 궁금해. 난 지금 이거 하고 퍼지니까 100m 왜 이렇게 멀어. 네 준비 시작. 발 재밌었구나. 왜 날 자꾸 쳐다봐. 아, 오빠 일부러 멈췄지? 아니야 힘들었어. 13초 나오셨고요. 성현님은 15초. 와 나 빠르네. 오빠 일단 뒤에를 보면 저기 이제 우리가 저길 넘어갈 거거든? 어때? 근데 나도 이렇게 800m 구간을 뛰어본 적이 없어서 진짜 어떻게 뛰어들지 모르겠어. 그 페이스 설정을 5분으로 해야 될지 4분대로 해야 될지. 15분대 없니? 15분대 없어. 혹시나 해서. 아, 이 오빠 아까 나 봐줬어 100m 할 때. 오빠 지금 이번에 진짜 찐으로 해야 돼. 힘들어. 800m를 완주를 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기신다고. 난 오빠 이겨야지. 난 또 최근에 또 달리기를 하면서 런부심을 약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장성엽은 깔아야지. 뭐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애당초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았어. 난 런부심이 없거든. 잘 열심히 쫓아가자. 중간에 만약에 중도 탈락하면 어떡해. 그냥 그대로 앉아있으면 돼? 안 그러면 제가 5km 뛰게 할 거야. 최선을 다해볼게. 준비 시작. 가자. 뛴다고? 오빠 이 정도 뛰어야지. 빨리 와. 빨리 와. 아, 요 정도는 뛰어야 돼. 그래야지 5분대야. 아 빨리 오라고. 야 됐어. 아 열심히 안 뛰어요. 아 야 너무 빨라. 뭐가 빨라. 이거 육군이야. 육군이 뛰어. 아이씨 빨리 와. 오르막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진짜 5분대야 오빠. 육군 언더? 오빠 오르막 하기 힘들 거야. 아니, 좀 알았어. 살살 컨디션 조절 잘해야 돼. 다리 근육 지친다. 안 돼. 퍼질 생각 하지 마요. 아 빨리 와. 그냥 내리막이야. 위로 안 돼. 위로 1도 안 돼. 절반이 나왔어. 와. 절반이 나왔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한테만 중력이 배로 작용하는데? 왜 만나왔어요? 나 운동 안 해 오늘. 어디서? 아니 같이 뛰다가 오르막에서부터는 그냥 뛰었어 내 페이스대로. 뛰는 폼이 너무 웃겨. 팔이 옆으로 막 광배 때문에. 오빠 팔꿈치를 모아봐. 뭐야? 여기까지 올라. 여기까지. 토메려. 어때요? 토메려. 우리 한 6분 안 뛰었지? 네. 원장님 3분 31초. 4분도 안 걸렸어? 네. 4분. 오, 잘했어. 잘했어. 잘한 거야? 오. 야, 저 다시 돌아갈 때 택시 부르자. 내가 낼게요. 카카오.
아, 핸드폰 저기 있구나. 핸드폰 줬다 주고 왔다. 아이씨. 근데 또 쿨다운을 해줘야지 이따가 오빠가 가슴 운동할 때 지치지가 않아서. 나 오늘 쉰다. 나 오늘 너무 안 해, 오늘. 근데 상체가 너무 웃긴 거야. 광배 근육 때문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니, 팔을 모래 안 잡았는데. 모아봐. 아니, 등 말고 팔꿈치를 모으라고. 아, 이것도 안 돼. 지금 이마까지 할까 몰라. 아니, 야, 종아리 왜 이렇게 뜯는 거야? 저는 오늘 단거리로 800m를, 성혁 오빠는 장거리로 800m를 한번 같이 뛰어봤는데, 이제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오빠 몸이 한 10kg 다시 불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때 다시 뛰어보자. 이 기록을 킵해놓고. 그러면 아주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내가 무슨 실수한 거 있어?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100m 진짜 생각보다 빨라. 100m는 진짜 빨라서 내가 약간 놀랐는데, 800m는 시작하자마자. 아, 내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치고 나가더라고. 이렇게 저까지 계속 뛴다고요? 이 속도로 원래 지금 내가 한 시간 정도를 뛰고 있거든. 사람이 어떻게 한 시간을 뛰어? 나중에 나랑 마라톤 나가는 거 해보자. 오빠 죽기 전에 나랑 한 10km 한번 뛰어보는 걸로.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한 시간 안에 끝나.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번.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손 아렵다고? 일단 몇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800m가 단거리에 속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아, 내 자신이 지금 너무 대견해. 대단해. 나 800m 뛰었어. 대단해. 뛰었어. 유산소 한 거 같아요? 아, 나 무산소였는데? 근데 이거랑 1900m당 30분이랑 뭐가 더 빡세? 이게 더 빡세다. 맞아. 진짜 이게 더 빡세.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천국의 계단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가야 돼. 걸어.